야,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어머니, 다 젖었어. 어, 말도 안 돼. 야, 근데 이 건물 뭐야? 아무것도 없던데 갑자기 건물 우뚝 나왔어. 그러게. 무슨 소리야? 여기 좀 그렇다. 얼른 좀 좀 이따 나가자. 그러니까. 이만 끝이나 얼른 가자. 그래. 야,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아니 한번 들어가 보자. 응? 야, 이왕 들어온 거야. 이 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이렇게 계속 복도에 있을 수도 없고 인사드리고 차도 좀 어서 가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안 들어오면 안 돼. 봐봐, 잠겼잖아. 잠겨있네. 어? 경비가 해제되었습니다. 뭐야? 야, 우리 온 거 아시나? 나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진짜? 어, 야, 문도 열렸어.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안녕하세요, 계세요? 야,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안녕하세요, 계세요? 저 비키에서 잠깐 왔습니다. 라면 하나 주시려나? 라면? 아니, 안 된다니까. 라면 하나. 아이고, 고약한 냄새.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구. 내가 이 사체 더미만 아니면 나갈 일도 없는데 말이야. 야,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야, 여기 뭐하는 거야? 여기 엄청 큰데? 오, 야,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봐. 실험실? 거꾸로도 실험실? 실험실, 실험실. 야, 우리 동네에 왜 실험실이 있지? 그러니까, 야, 야, 이거 아니잖아. 그럼 들어가 보세요. 보세요. 야, 이게 뭐야? 야, 야, 이거 봐, 이거 그냥 일반 실험실이 아닌 것 같다니까. 뭐지? 해골. 와, 깜짝이야. 아우, 저... 과학 실험실이네. 저 진짜 해골은 아니겠지? 아, 달라지. 설마. 뭐야? 오. 누나? 눈알. 오, 뭐야 저거, 눈알이야. 젤리겠지, 젤리, 눈알 젤리 그거. 그지? 응. 진짜 눈알 같은 거 아니겠지? 나 말할 거 이제? 왜, 우리 좀 가자. 야, 빈. 아니, 이게 웬 맹제야? 아! 어, 뭐야? 눈이 다친 다친 거야? 눈이 다쳤어. 저기요. 야, 왜 안 열려? 야, 열으세요. 야! 어, 이거 뭐야, 연기? 연기. 어. 어. 누구야? 아! 아, 야, 정신 차려. 열쇠가 있거든요. 야야. 아, 왜 어렸을 때 좀 운동 좀 하고 농구 좀 하고 다리가 안 된단 말이야. 저거 어떻게 가?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자, 하나, 둘, 셋. 오! 됐어. 하나, 둘, 셋.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져와? 앞에 무슨 도구 있?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탱 방향으로도 일단. 어, 고탱이 고자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나 고자라고?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근데 저기에 지금 막대기가 있는데 저기 저기 뒤통방향 쪽에 막대기 있어. 저기, 아, 그래? 저기 있다고 뭐가 될까? 우리 집에 찾아오.
이런 쥐새끼들이 찍찍찍찍 아주 고운이 잡는구나. 야 빨리 쳐주자. 하나 둘셋 벤츠 같은 걸로 어떻게 던져서 빠지나? 그 뒤에 있는 거를 한 거야. 저 그런 거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발을 벗어? 양말 벗어? 야 더러워. 야 뭐 일단 살 거야. 어 뒤쪽 발 다? 야 좋아요. 참 조심해. 아 발로 잡아줘. 아 진짜. 어 잡았어. 잡았어. 중간을 조심해. 중간을 조심해. 벽에다가 그냥 저쪽으로 좀만 더 가봐. 어. 오, 천재, 천재. 양말 벗어. 양말 벗을까? 오늘 좀 냄새가 나. 많이 날 수 있어. 비 맞아가지고. 비 오늘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축축해. 좀 썩었거든. 잠깐 소정아 미안해. 아이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된다. 이게 무슨 꼽이야? 할 수 있어. 오! 짜. 이야. 야 이거 무슨 새로 만든? 발만 보면 거의 지금 원숭이. 왔다 손자였다. 손자 입으로 받아. 야 대신 나. 받아 연다. 나. 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 이거 왜 이 고탱이를 할 수 있어? 어 풀렸다. 풀렸어. 자 손자 좀. 아. 나 좀. 아, 근데 진짜 아파 죽겠어. 완전 빨개졌어. 완전 빨개졌어. 와, 자국 난 거 봐. 맞아. 자국 났어. 이 사람 미치광이야. 미치광이 박사야. 잠깐만 들어줄래? 나 양말 좀 신고. 아니야. 양말로 비상시에 대비해. 아, 그럴까? 어. 어디다 잘 껴놔. 자식아 이렇게. 어. 이 썩었잖아. 야 무기 나도 줄게. 아이씨 아니야 나도 있어. 우리 하나씩. 어. 이놈의 전화는 언제까지 울려질 생각인지. 여보시오. 아! 닥터 해리슨!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드디어 신선하고 팔딱팔딱 뛰는 실험체를 4개나 얻었거든. 곧 당신의 연구를 넘어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오늘 밤 그 녀석들을 동강동강 대보해버리란 말이야. 가서 바꾸러 좀 다
탈출해야 돼. 우리 지금 난리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지금 동강동강 된다고. 그 팔딱팔딱 내 마리가 우리야? 그러겠지. 우리 아까 가서 팔딱팔딱 했잖아. 성이 어디였어? 성이야. 성이야. 뭐야? 거기 뭐야? 거기 뭐 있어? 야, 여기 왜 실험실인 것 같은데? 어. 뭐 이런 진료 비용지가 있고. 실험실. 여기 여기 이렇게 인간 실험체가 여기 이렇게 누워서 뭔가 하나 봐. 아 참나 이거. 뭐야? 뇌의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약물을 투여해도 인지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다. 감금 장소 열쇠일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걸 탈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야, 우리 전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나 봐. 인간을 대상으로 그냥 실험을 하고 있네, 완전. 나 공부 못하는데. 뭔 소리야? 아, 넌 뇌의 발달이 낮다는 거야? 넌 실험체 3은 절대 아니구나. 난 도움이 안 될 거야. 여기 응급실이야? 아, 여기 봐봐. 어? 여기 봐봐. 야, 야, 우리 들어온 데잖아. 우리 왔을 때랑은 달라.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 없었잖아. 우리 들어왔을 때 문 잠겨 있어. 이거 열면 열어? 어, 여기 이런 열쇠가 필요가 없다. 원형. 원형의 열쇠야? 근데 아까 보니까 응접실에 열쇠 보관함 해가지고 락이 걸려 있던데? 거기 열쇠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있겠지. 여기. 어, 야, 근데 잠겨 있다. 어? 뭐야? 좌하 폐정맥, 좌폐, 방광저부? 힌트인가 보다. 이게 약간 자기가 기억하려고 비밀번호 힌트 같잖아. 이거 까먹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이름 이거 이거 알지? 좌하 폐정맥이 뭐야? 여기 막대 이런 거 있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누가 써놓는 거야? 방광. 어, 그러네. 방광 저부? 아래쪽. 여기 있다. 구. 구자 써 있다. 그럼 이거 찾아가지고. 저건 구인가 봐. 그러게, 여기는 심장. 구 했어? 어, 구 일단 해놨어. 그거는 좌하 폐정맥 최정. 좌하 폐정맥. 폐. 관련된 좌하 폐정맥. 저거 아니야? 심장이구나. 어. 폐. 어? 어? 뭐야, 저거? 여보시오, 또 자네인가? 오늘 들어온 발딱발딱 뛰는 실험체 중에 하나를 달라.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것이 뭐? 그래, 그거면. 아, 그거면 좋겠어. 아, 알겠네. 내가 그러면 지금 자네에게 줄 실험체를 확인하고 오겠네. 조금만 기다리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게. 자네가 어떤 실험체를 좋아했더라? 아, 키가 작고 머리가 긴 실험체? 알겠네. 확인해 보겠네. 키가 작고 머리가 긴. 팔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키가 작고 머리가 긴 사람이었어. 나 아닌데? 키가 작고 머리 긴 사람 찾고 있다고? 어. 기특해. 야, 소정이가 빨리 가까 그냥. 소정이 너는 극도로 몸을 사려. 어. 그러게. 응접실 여기를 사사치 좀 드세요. 어, 이거 아니야? 우패. 어, 여기 있다. 우패? 아, 좌패인데? 좌패야? 좌패?
폐정맥? 어, 좌하 폐정맥 3. 어? 3! 자수 있어. 3! 좌하 폐정맥 어딨어? 좌하 폐정맥. 좌하 폐정맥. 3 왜 폐? 좌하 폐는 어, 여기 있다! 자수? 뭐? 자수네? 그럼 뭐? 폐! 천재야, 천재! 좌하 폐! 좌하 폐가 심장에 7. 있는 거구나. 그니까. 오케이. 됐어. 아, 오케이. 됐어. 그럼 뭐야? 3, 7? 3. 7. 9. 이거 세 3 시험치 3 아까 저쪽에 있던 사람 시험치 3 이건데? 뭐야? 어 가져왔네 어 그러네 관건장수의 열쇠 그 뇌가 뇌 발달이 비정상 좀 높다고 했어 근데 잠깐만 이걸로 열 수는 없는 거야? 그 열릴 것 같아 여기에 열쇠가 한 개밖에 없네 그 열쇠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어, 이게 동그랗지 아 그러네 아까 우리 분명히 동그라미 이렇게 생긴 걸 그렇다 실제도 험투를 칠? 실험실 가는 거 아니야? 여긴 진짜 뭐 없어? 여긴 뭐 없어? 아니 여긴 뭐 없었는데? 나 아까 두부가 여기 숨어서 봤는데 그렇지 그럼 진짜 실험실로 가야 돼? 가볼까? 소정이가 먼저 가볼까? 너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너를 보면 아마 반가워서 뛰어들 테니까 우리가 그때 너네는 정말 친구를 보고 생각하는 거니? 전화 받고 있을 때 저쪽만 보고 있으니까 그때 몰래 이렇게 나가자 우리 여기 숨어 있을까? 미리 여기 숨어 있어? 혹시 숨어? 여기 숨어 여기 있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갈까? 어어 어. 그래 난 여기 숨을래 여보시오. 아, 닥터 해리슨 박사. 뭐? 뒤를 보라고? 해리슨 박사의 실험실과 우리 실험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해리슨 박사, 기다리게. 자네가 좋아하는 실험체야. 손장 잡혔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우린 산 거야? 이 자식이 해리슨 박사의 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뭔 말이야? 그니까 근데 실험실 해리슨 박사도 여기를 뭐 보고 있나? 그럼 안 도하지 우리가 소정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실험실 가봐 소정이가 어때? 해리슨 박사 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구해야 돼 여기였던 거 같은데 실험실 아무도 없어 진짜 너무 무서워 여기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건가? 어? 여기 뭐야? 우리 아까 열쇠 찾았잖아 어. 이거 이게 여기로 통하는 어, 열쇠 아닌가? 설마 근데 열쇠 설마 왜? 소정이가 갖고 있니? 나 열쇠 없어 나 없는데? 아, 아니다 아, 있어? 나 있어 야 씨 좋아 열린다 엄마가 보고 싶어. 일단 불키지 말고 해야겠어. 어? 뭐야 웬 쪽지야? 꺼내 봐. 등잔 위치 어디다? 야 등잔 찾아봐. 등잔? 어? 어 아니야. 어 여기 있다 등잔 여기 있다. 등잔 여기 있어. 그럼 열어봐. 설마. 어? 출입문? 됐다 뭐야? 제가 소정이 소정이? 가는 길에 만남 구하고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일로 가자. 설마 여기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가만히 있어봐. 새 놈이 아니라 내 놈이었는데 설마 도망친 건 아니겠지? 뭐지? 나 꼭 구하러 올게.